최대 명품 시장인 우리나라는 판매 액수도 없는 한국 사람에게 최대의 타이틀을 선물했다. 그녀는 확실히 가치가 있어. 솔직히 우리 국내 정상급 연예인인 리빙빙 같은 인물도 그렇게 될 수 없어. 중국인의 돈을 벌고도 차별대우하며 현재 최고의 타이틀도 중국 스타들을 누르고 한국인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한국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사드배치 시점과 비슷하다고 할 만큼 넘쳐나고 있는 이때, 이젠 세계적인 브랜드 디올이 중국에서 강한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월드스타가 된 한국의 블랙핑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스타들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라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명품 소비로 유명한 중국인 부자들, 중국에서 돈을 버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모델로 하필 한국 스타들만 내세운다면서 중국인들이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글들의 내용이나 댓글들을 보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만, 중간중간 그에 대해 반박하는 블랙핑크 팬들의 활동도 보입니다. 이번엔 어떤 억지를 위해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을까요? 요즘은 정말 중국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고 할 만큼 그들의 머릿속 구조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글을 하나 골라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다소 어이없어도 끝까지 볼만합니다. 그만큼 재미납니다. 참고로 이 글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숨은 이슈가 아니라 대중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명품 브랜드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보다 한국 아티스트를 더 사랑하는 이유. 디올은 지난 3월 6일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글로벌 대사 겸 글로벌 메이크업 대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디올 가을 겨울 시리즈는 김지수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친딸을 총애하는 것 같은 수준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디올의 공식 블로그에서 불펭 팬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이상 추세를 확인한 디올 측은 즉시 코멘트들을 삭제하고 자신들의 글을 내걸었다. 주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 디올은 항상 중국 스타들에게 인색했다. 각종 홍보 대사는 많지만 모두 중국 국내용이다.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안젤라 베이비도 중국 국내 홍보대사일 뿐이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패션의 분지로서 각종 사치스러운 브랜드와는 인연이 없다. 전염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만 럭셔리 브랜드의 구매율이 올라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관광객이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은 2,300억 달러로 전 세계 개인 사치품 구매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중국인의 전체 사치품 소비 중약 77%가 국외에서 발생한다. 2020년 12월 베인앤컴퍼니가 발표한 2020년 중국 사치품 시장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사치품 시장은 23% 위축되지만 중국 내 사치품 소비는 48% 오른 3,460억 위안으로 역주행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명품 시장인 우리나라는 판매 액수도 없는 한국 사람에게 최대의 타이틀을 선물했다. 어떤 이들은 중국 스타들이 짝퉁을 많이 껴입어서 높은 타이틀을 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중국 것들을 훔쳐가는 건 뭐라고 해야 하는가? 웬만하면 중간에 안 껴들고 싶은데 정말 요즘 얘네들 너무 심각합니다. 번역하다가도 이젠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 정도면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훔친 일이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됐는데, 디올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김지수는 중국 매듭을 훔쳤었다. 중국인의 돈을 벌고도 차별대우하며 현재 최고의 타이틀도 중국 스타들을 누르고 한국인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중국 시장을 원하지만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불매를 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그 마케팅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는 것이다.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특히 계속해서 검색어를 구입하는 너절한 짓을 하고 있다. 한국 예능을 자주 보면 그들이 중국에서 인기였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샤넬이나 디올은 모두 한국과 일본에 치우쳐 있다. 해외의 많은 하일 일본 문화 팬과 하한 한국 문화 팬들은 자신들을 매우 팬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 점유율을 좀 보고 정신 차려야 한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국내 스타는 대부분 9세대이고 80년대 이후 스타들은 국제 지명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빙빙은 구찌 역사상 첫 번째 풀 글로벌 모델이 됐고 미국과 유럽도 근무되었다. 안젤라 베이비가 한국 마마 시상식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행자가 그날의 스타일링에 대해 묻자 안젤라는 당당하게 디올 오뚜쿠띠르라고 말했다. 같은 무대에선 한국 여자 아이돌들은 무명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높낮이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한중 여자 스타들의 처우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국내 여자 연예인들은 중저가 브랜드들로 밀려나 있다. 블랙핑크는 한국 그룹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김지수뿐 아니라 개개인 모두 화려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리사는 셀린의 글로벌 대사, 불가리 글로벌 대사, 맥의 글로벌 브랜드 모델이다. 제니는 샤넬의 글로벌 브랜드 대사다. 로제는 YSL의 글로벌 브랜드 모델이자 대사로 널리 유명하다.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중국을 무시하면서도 돈은 벌려는 탐욕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DMG는 당초 모욕적인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를 최초로 폭로한 인스타그래머들을 고소하고 있다. 이 인스타그래머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400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파렴치함은 정말 끝도 없다. 당초 상류층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사치품들이 지금은 모두 새로운 국내 모델을 찾았다. 브랜드들은 자신감 있어하고 소비자들도 익숙하다. 여러분 모두 상처가 다 낫는다고 해서 아픔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거물급 브랜드들은 기왕에 중국인의 돈을 벌려거든 성의라도 좀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쪽수를 무기로 표적을 정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중국. 그런 경향은 시장 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집단 구매 파워에만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게 보입니다. 앞서 보신 글에 댓글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불핑의 팬들까지 투입되었기에 무지막지한 본문보다는 그래도 읽을만한 것 같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전체적 분위기 파악만 해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최상위 5개만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한한령이 또 느슨해진 거 아닌가? 매일 어떤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데 설마 몇 년 전 그 한국 여자 연예인을 잊었단 말인가? 돈이 없으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면 된다고 했던 추측인데 장나라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수가 중국에도 팬이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왜 모두 한국인이냐고, 그것 때문에 지수를 겨냥하는 건 싫지만 디올은 안 사도 되잖아? 이 몇몇 한국 모델들로 홍보하는 브랜드들만 안 사면 되겠다. 그래, 난 정말 한국 연예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블랙핑크에 대해 별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 스타일은 바뀐 적이 없고 노래 곡조는 모두 똑같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디서 많이 보던 어법이죠. 일본 야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점점 비슷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겠지. 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돌이 어쩌고 저쩌더라는 말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쁘게 꾸미는 건 모두 회사에서 해주는 거야. 뒤로는 그녀들의 모습이 어떤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함부로 바람잡지 마. 실제로 브랜드 측에서도 지수의 해외 영향력을 눈여겨봐왔어. 데이터에 따르자면 이번 발표만으로도 디올에게 적지 않은 미디어 수입을 가져다 줬어. 그녀는 확실히 가치가 있어. 솔직히 우리 국내 정상급 연예인인 리빙빙 같은 인물도 그렇게 될 수 없어. 나는 비록 개인적으로 지수도 좋아하고 디올이라는 브랜드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중국인으로서 이런 걸 보면 브랜드들이 중국인들에게 조금 더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려면 될 수 있으면 중국인들 써야 하고 절대 한국인을 쓰면 안 된다는 거겠군요. 오늘 글에서도 나왔지만 모델 선정 자체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하는 건데, 그럼 현재 어떤 중국인을 세계시장에서 모델로 내세울 수 있을지 그들더러 한번 골라보러 가고 싶습니다. 반응들이 너무 많아 정확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온라인상에 불핑 팬들도 많고 그들이 중간중간 반박과 옹호를 해서 그런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핑을 싫어하진 않지만 디올의 결정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글들이 의외로 자주 보였습니다. 역시 팬들의 역량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번 BTS를 가지고 억지를 부릴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슈에서 터져나온 반응에서도 그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전세계 K-POP 그리고 한류 팬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들도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모델 활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